그리고 오늘 또 방송의 즐겁게 애청자 여러분을 함께 축하해 주신 시장님과 우리 여기 함께 계신 리뷰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네, 우리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잠시 후 우리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 짧게나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춘과 홈팀이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우주수입니다. 공격수 홍규 브로만 상대편 골을 향해 도전할 수 있고요. 나머지 4명은 예비 브로의 우승수가 되겠습니다. 16일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에서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라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해 광역 시도부문 대상 수상과 향후 5년 동안 4,06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광주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밤낮을 가리지 않으시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우리 광주광역시 장애인체 회장이시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석 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변화와 협치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회를 이끌고 계시는 광주광역시의 김동찬 회장님 함께하십니다. 지역에서 함께 배우고 다니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장희국 교육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서영구 수석부회장님 함께 하십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 1일교 초대 상임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바쁘신 국회의장에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우리 최정환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병진 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십사 하셨습니다만 박수 일정으로 함께해 주지 못하셨고요. 축전을 보내주셨는데요.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상호 광산구청장님 함께 하십니다. 이어서 우리 유민 구청장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병대 남구청장이 자리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계셨는데요.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선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광주광역시의회 김학수 교육부장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정순혜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의 박희랑 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주 장애인체육회 정병문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주 장애인총연합회 이익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 광역시 체육회 백남기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에서 사단법인 한국서인공협회 광주 전남협의회 김시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주 장애인체육회 한상득 선임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부장애인체육회 김성중 수석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체육회 오승근 사무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일별 소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사님들, 또 가맹단체 회장님, 그리고 장애인단체 대표님들을 일부에 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광주 장애인체육회 이사님들 함께 호명해드리고요. 분명히 끝나면 다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광주 장애인체육회 김영란 이사님, 김정은 이사님, 박지환 이사님, 정종현 이사님, 정혜천 이사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역시 장애인 체육회 신명영 사무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가민단체 회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협회 전명우 회장님, 양궁협회 이종우 회장님, 시각스포츠협회 추상태 회장님, 축구협회 백순성 회장님, 사경연맹 남한주 회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도연맹 신대현 회장님, 탁구협회 이용규 회장님, 볼링협회 박선종 회장님, 수영연맹 정충영 회장님, 육상연맹 양대동 회장님, 대구협회 장영희 회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함께 또 인사 올릴 텐데요. 광주 장애인체육회 남종만 회장님, 남구 장애인협회 김규도 회장님, 서구 장애인복지관 이대만 관장님,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윤정철 관장님, 한국장애인문화광주광역시협회 정진삼 회장님, 광주장애인사랑복지회 최용규 이사장님, 광주장애인정보협회 진검 회장님, 어림장애인자립사회센터 김종훈 소장님, IT케어복지회 김준규 회장님까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39회 중국 장애인 체장관 도움을 주신 후원자분들 한 분 한 분 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양실업 전박수 회장님 자리하셨네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장례식장 백창석 대표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금융주택 김경준 대표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주식회사 김승원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영석산업 김호영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보명포드시스템 주식회사 김대영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롯데월드 광주 월드컵점 양양규영 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구 위에서도 함께 계셨는데요. 서구의 김옥승 의원님 함께 계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상 감사님이 다 소개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소개 순서가 조금 불합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광주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로는 전국 최초로 지난달 11월 20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어렵고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체육시설 안전 경영 인증을 받았는데요. 인증서와 인증표를 수영구 수석부회장님께서 본회 회장이신 이용섭 시장님께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수석부회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할 텐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전국 최초로 받았습니다. 서영구 수석부회장님께서 시장님께 인증패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받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획득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축하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장애인 체육회는요, 앞으로도 장애인 선수 및 동호인들의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전국 최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축하받아 마땅한 일일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게을리지 않고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도명트라스틱 대표이사 정종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DK 주식회사 회장 김우봉 이하 내용 같습니다. 메인카메라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메인카메라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장애인체육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기에
2019 광주광역시 장애인 체육의 대박을 맞이한 그 목을 잇태 세계들입니다. 2019년 12월 4일 광주광역시 장애인 체육대상 광주광역시장 이용석.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팬 광주광역시 장애인연구연맹 회장 신재헌 회장께서는 광주광역시 장애인연구연맹 회장으로 소속하면서 수천한 사명과 봉사정신으로 광주광역시 장애인 체육대상 광주광역시장 이용석 찾아가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팬 광주광역시 장애인연구연맹 회장 이용규 이완대원 모십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네, 본부팬과 꽃다발이 전달되겠습니다. 공모회 광주광역시 장애인 수용연맹 회장 정충명 이하대로 갔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셋!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다시 한번 축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간 보내는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안방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지난 10월 제39회 전국 장애인 체전에서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해서 종합 8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탁구, 테니스, 양궁, 사격, 볼링 등 각종 국제 대회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열정과 땀이 빛났습니다. 저는 광주시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답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드리고 운동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량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장애인 체전 성과 보고에 참석했을 때 많은 분들이 훈련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의회 우리 김동찬 회장님 여기 와 계십니다만 장애인 교육감님도 와 계시고 제가 협력해서 지원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팎으로 의미 있는 도전들이 결실을 맺는 시간입니다. 우리 강규는 사회 대통합형 노사상생의 강규형 일자리 사업 선사,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 인공지능 중심도시 강규 만들기 본격화, 논쟁 17년 만에 도시철도 2호선 착공, 그리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강규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강규 상설 공연, 강규 대표 음식, 강규 문화 생태마을, 강규 시티투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등 강규다움의 회복 공격 추진 등 놀라만한 성과들이 이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성과들이 일자리로 소득으로 이어져서 우리 장애인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강규를 만들기 위한 복지 분야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남은 한 달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잘 마무리해서 유정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선생님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이용수 선생님 다시 한번 여러분 거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광주광역 시의회 김동찬 회장님의 축하 말씀 역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용섭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짧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회장입니다. 정말 2019년 우리 선수 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제39회 장애인 전국 체육대회를 통해서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풍성한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가장 수고하신 분들은 우리 선수단이고
그리고 코치, 그리고 우리 감독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 또 봉사, 그리고 또 우리 후원하는 각 기관, 우리 사장님들, 그리고 각 단체, 또 우리 회장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땀과 눈물과 열정을 통해서 우리 150만 광주 시민이 행복한 광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성장 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광주 광역시위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이용섭 시장님, 장희국 교육감님, 그리고 각 기관 단체 여러분들과 늘 소통하면서 우리 장애인, 비장애인,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는 믿음입니다. 자, 다음은요, 광주광역시민총회 장희국 교육감의 축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감 장희국입니다. 오늘 2019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장애인 체육 가족 여러분들이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 축하의 박수로 한번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선수 여러분들과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체육회 임원, 또 자원봉사자, 후원단체 여러분들이 뜻을 모아서 노력한 결과가 참 좋아서 더더욱 뜻깊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결과를 내고 오늘 이런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도록까지 많은 지원을 해주신 우리 이용섭 시장님, 그리고 김동찬 의장님, 또 장애인체육회 세영도 부회장님과 가맹단체 여러분, 회장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하한다는 말씀보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온갖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정으로 연습하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교육적인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교육적 본이 되기 때문에 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또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장애 학생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 또 체육활동에 더 많은 지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2019 광주광역시장이 체육위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선수 가족 여러분께 광주광역시장의 체육계 신명의 사무총장님과 선수 전직원들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가운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원 같으려 다 빨리빨리 나오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체육가족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장애인 체육회에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내년에 지하철 2호선에서도 사실이 빠르다고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의 운동 후반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시고, 이
이 체육관에 증축을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도 특장차 한 대밖에 없습니다. 대전은 두 대 있습니다만은 우리 공주광역시도 내년에는 45일 특장차가 두 대가 됩니다. 이것 또한 시장님의 기회로 전문기사를 채용해서 앞으로는 많은 선수들이 전국대회 수원에 갈 수 있고 각 지역에서 소득껏 센터를 써서 우리 센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최전 평가에 따라서 지급되는 우수 선수와 인재 영입에 관한 선수의 수당입니다. 이 수당의 성격을 시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많은 900원 이상 주셨습니다. 내년에 우수 선수들에게 후한 900원 아마 이런 얘기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 모든 것들은 항상 소외계층에 늘 배려하고 겸손하다, 체육회를 혁신하라 말씀하시는 시장님의 철학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여러분처럼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경기를 만드시겠다고 다짐하십니다. 우리 모두 시장님께 감사의 박수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19년을 마감하면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과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여러분들 모든 체육회 직원들 나왔어요. 큰 뜻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또 인사! 고맙습니다. 네, 다 들어오시나요? 네, 가운데 좀 빈자리 없이 조금 더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화이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종환 씨 장애인 체육회 화이팅 하면 화이팅하고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지 않았습니다. 네!